인도에서 제약업이 발전한 맥락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이오하고. 자, 인도 제약업이 생산량으로는 세계 3위입니다. 매출액으로는 세계 14위입니다. 이거 제살 깎아먹기 하고 있다. 제너릭 의약품의 글로벌 점유율을 따지면 네? 이미 20%입니다. 신약 개발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고 그냥 제너릭 이런 거 빨리 복사해갖고 누구보다 일원이라도 싸게 만들고 납품하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으면 제약업에서도 인도가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인도 제약업이 빅파마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엔 신뢰 문제죠. 강성영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무섭게 올라오는 인도, 그리고 그중에 오늘은 인도의 제약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성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인도, 요즘에 인도를 여기저기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앞으로 2023년엔 특히나 더 아마 뭐 주식시장에 있어서든 혹은 뭐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상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던데 인도 많이 보시니까 실제로도 학계에서도 혹은 뭐 이렇게 보실 때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까? 예, 예.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이미 지금 구체화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학계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네. 다양한 측면에서 하시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제 그 통합해서 휩쓸려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경제계에 계시는 분들은 역시 반응이 좀 빠르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경제가 네. 무역 적자를 뭐 계속 유지하던 말던 네. 남아시아 국가들 전체가 위기를 만네 만에 이러고 떠들지만 완전히 탄탄하게 잘 버티고 있거든요. 인도가? 예. 이유는 외국인 직접 투자 액수가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모 한국에 있는 대형 증권사에서 머지않아 네. 개인들이 인도 각 주식 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열 계획을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중국 네. 투자만큼 인도 투자가 머지않아 개인들에게도 이슈가 되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인도 주식 개별 종목들의 변화 상황에 대해서 네. 주목을 하거나 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만 큰 틀 안에서 인도 경제가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할 만큼 다가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좀 네. 생각은 해야 되죠. 뭐죠? 중국처럼요. 그게 단지 우리한테 기회만 되고 아. 우리 걸 팔 수 있는 시장이고 이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네네. 많은 경우에 자꾸 인도 경제를 이야기할 때 유리한 쪽으로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네. 미래에 좋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중국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네.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서비스가 한국에서 수출하는 제품들, 한국에서 수출하는 서비스와 경쟁 구도에 들어가겠죠. 그 사람들이 우리 거를 사다 쓸 거야 이 생각만 하는 건 너무 단편적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그것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약간 좀 다중적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네네네.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인도도 뭐 다 인도 나름대로 또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겠지. 무조건 뭐 우리 것만 사고 뭐 쓰고 뭐 이럴 일은 없겠죠 뭐. 예예. 네. 예. 자 그럼 이제 오늘은 특히 그 인도 여러 산업들 가운데 이제 제약 바이오 예. 이쪽을 이제 설명해 주신다는 건데 예. 인도에서도 이쪽이 좀 앞서가는 산업이에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네. 인도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를 떠올려라 이러면 좀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인도. IT 말씀하시겠죠. IT 그렇죠. IT BPM. 네. 그리고 IT BPM 다음에 뭐가 인도에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
사실은 이제 정프로님 주 관심사죠. 제약 바이오. 네. 제약 바이오가 인도가 괜찮아요? 상남자들의 종목. 아유. 아, 제가 예전에 한번 세럼 인스티튜트는 소개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백신 생산하는 업체. 아, 네네. 근데 인도의 경우에는 네. 특히 오늘 설명을 드릴 때는 제약하고 바이오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아. 해요. 왜 그러냐면 네. 그 두 개가 완전히 갈라진다라거나 통계치를 그렇게 따로 구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통계치가 네. 섞여 있으니까 오늘 소개드리는 자료에는 혼선이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인도에서 제약업이 발전한 맥락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이오하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대목을 한번 이해를 하셔야 지금 현재 인도 제약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이유, 네. 하지만 전혀 빅파마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앞으로의 리스크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성장은 했지만 예. 그러니까 신약을 막 만들어낸 그런 빅파마로 가기는 조금 어려운 여러 측면이 좀 있는 거군요. 어렵다고 말씀드리기도 힘들 만큼 열악하다고 말을 해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대략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네네. 자, 인도 제약업이 생산량으로는 세계 3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세계 3위. 그러면 이거는 뭐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매출액으로는 세계 14위입니다. 생산량은 3위인데 예, 예. 그 무슨 이야기인지 벌써 아시겠죠. 약간 좀 감은 옵니다. 예, 이거 제살 깎아먹기 하고 있다. 아. 그런데 매년 11%씩 성장을 하고 있다. 와, 그건 또 괜찮네요. 예를 들어서 예. 2021년 회계연도, 회계연도가 뭔지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예전에 네. 그 회계연도에만 수출 증가율은 18.7%다. 괜찮네요. 아, 이거는 이거 네. 주목해야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체 제네릭 약품의 40%가 인도산이다. 복제약들. 예. 아. 그러니까 미국 의료 보험 회사들이 약을 처방을 받아서 약을 쓸 때 복제약을 싸게 써서 의료 보험 회사들이 뭔가 그 이윤과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인도 제약업이다. 아, 미국 약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메이드 인 인도. 예.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제너릭 의약품의 글로벌 점유율을 따지면 네. 이미 20%입니다. 아, 그 정도 전 세계. 와. 예. 그러면 인도 제약업 수출액이 얼마냐? 예. 그러면 21, 22 회계년에 24억 6천만 달러입니다. 많은 건가요? 많은 그러니까 예. 빅파마 뭐 저희들 아는 예. 백신 뭐 이렇게 예. 만들어서 전 세계를 뭐 그 뭐 국가 정상들 전 세계를 상대로 국가 정상들하고 협상을 하던 예. 이런 규모의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가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는 걸 볼 수가 없었는데 아니 어쨌거나 이 지금 제약업이라는 건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분야에서 이만큼의 수출을 하고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200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그럼 2년이죠. 네. 제약 분야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19억 4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제약업 분야에만 외국인이 직접 가서 캐시로 투자한 액수가 아,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편이네요, 이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데 그렇죠. 제약업에 왜 투자를 할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인도 정부 발표라서 네. 약간 걸러서 들으십시오. 네. 인도에서 제조하는 약품의 제조 비용이 서구 시장보다 33%가 낮다라고 합니다. 아, 같은 약인데 인도에서 만들면 한 3분의 1은 세이브 된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인도 제약산업 전체는 2014년에서 22년 최근 동안만 보면 네. 자 116억 달러 규모에서 246억 달러로 103% 성장을 했습니다. 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예.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그 비중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미국 외 지역에서 FDA 기준을 충족시키는 약품 제조 공장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어, FDA 기준에 맞춰서 생산하는 나라. 예.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인도예요. 예. 어. 이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알지 않습니까? FDA라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 세계 표준으로 관철이 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검증을 해준 생산시설이 그 정도다. 그래서 제조시설이 몇 개 있냐라고 말하면 대부분 1500개 정도를 말합니다. 인도에? 예. 제조시설을 전체를 1500개 정도? 그런데 네. 이것이 바로 성취이자 비극입니다.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0개나 되는 공장에서 네. 하고 있다. 비극일 건 뭐 있어요? 그만큼 영세 자영업 수준의 아~ 제약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고 아~ 그 난립하는 업체들은 전부 가격 경쟁에 매몰돼서 재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다. 거의 그냥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고 그냥 제네릭 이런 거 빨리 복사해갖고 누구보다 이론이라도 싸게 만들고 납품하는 요런 정도가 예, 지금 인도. 예. 그런데 그 길을 안 택했으면 네. 그 길을 택하지 않았으면 제약업에서도 인도가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뭐 그랬을 예. 수도 있죠. 네네. 그 스토리를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달라지는 게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그 많던 이 작은 영세 업체들이 엄청난 구조 조정의 과정에 지금 거의 뭐라 그럴까요? 태풍이라고 그럴까요? 아. 쓰나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시작된 지가 꽤 됐습니다. 아, 그런데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아, M&A부터 뭐 스캔들까지 왜 그러냐면 아시잖아요. 신약 개발을 하자면 임상을 1상, 2상, 3상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금년에 얼마 전에 터진 사건입니다. 네? 미국 FDA에 해당하는 인도 그 중앙 관리 부서가 있는데 네? 거기 책임자 중 한 명이 현장에서 잡혀갔습니다. 삼상 면제해주는 대가로 아 돈을 받아갖고 예, 돈 받는 함정 수사에 걸려가지고 예 그게 이제 뭘 이야기해주냐면 바로 빅파마로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잡음들이 지금 이제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웃을만한 이야기는 아니다. 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대충 아주 대충 그림은 살짝 그려지네요. 막 이렇게 예. 공무원들 뒷돈 받고 뭐 통과시켜 줬다가 나중에 이거 문제되거나 뭐 이런 일들도 아마 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인도 어떻게 제약업 예. 한번 예. 과거부터 한번 시계를 예. 길게 한번 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47년에 했을 때 네. 가난한 나라였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 제약사들이 전부 다 다국적 기업이었어요. 뭐 그랬겠죠. 예, 뭐 네. 거기 식민지 나라에서 제약 산업을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기업이 있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약 산업의 90%를 외국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요. 10%가 인도 기업이었는데 네. 저희들은 자꾸 제약업 그러면 그냥 개발과 생산만 생각하시는데 아시잖아요. 한국 제약 회사 보면 생산뿐만이 아니라 광고하고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직원들? 아니 우리도 뭐 그렇게 다 성장했고 예예 예. 뭐, 예. 그러니까 약국으로 시작한 제약사들도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네. 이 광고와 판매에서 경쟁력을 갖는 업체를 절대 무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 한 10% 정도의 인도 기업들은 전부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약을 받아다 파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에서 사용할 주요 약품의 99%가 모두 외국에 특허가 걸려 있던 약품들이었습니다.
뭐 그랬겠죠. 예. 네. 그래서 54년에 이제 뭔가를 시작을 해보고 싶어서 네. 제약회사를 세우는데 국가에서 세웁니다. 네. 그 이름이 이제 힌두스탄 앤티바이오틱스 리미티드라고 그래서 네. HAL, HAL이라고 이제 약자로 부르는데요. 아. 이거를 이 공장을 준공할 때 네루 총리가 직접 참석을 했고요. 오. 그 당시에 WHO 네. 그렇죠. 국제 보건 기구라고 번역하나요? 거기하고 유니세프가 지원을 해서 이 공장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 HAL을 세우는데 네. 그리고 나서 55년부터 생산을 시작을 하는데 97년도에도 이 HAL이 적자였습니다. 아, 50 그러면 한 몇 년? 40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그 레코드가 안 좋았을지는 대충 네. 아시겠죠. 근데 네. 또 하나는 생각해 보시면 국가에서 투자해서 특히 유니세프가 도와주고 네. 이렇게 해서 만든 제약회사가 돈을 벌겠다고 나서면 안 되는 거죠. 뭐 국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예, 그렇죠. 네. 생명을 구해야죠. 네, 네, 네. 그런데 2009년에 2,4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합니다. 이 HAL이. 아. 그러니까 판이 바뀐 거죠. 아, 그래요? 예. HAL 그러면 자꾸 또 떠오르는 게 인도 좀 아시는 분들은 다른 회사를 하나 떠오르실 것 같은데 뭐예요? 힌두스탄 에어로노틱스 리미티드 그것도 HAL입니다. 에어로노틱스면 예, 인도 항공 아 제조 기업 아 국영 기업이죠. 네네 이게 한국에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떼자스라고 네. 삼각이글 가진 전투기를 HAL에서 개발했어요. 네. 자체 전투기로. 오. 그래서 인도 군수산업은 대부분 거의 무슨 코미디 수준인데요. 예. 그런데도 하여튼 문제없이 날아가니까 에. 이제는 성공했다고 박수 쳐줄만 한데 에. 이 인도 정부가 정말 총리까지 나서서 에. 전력 투구를 해서 말레이시아 그 전투기 사업을 수주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 인도의 자존심을 걸고. 아, 그래요? 그리고 정말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 생겼어요? FA50, 카이에서 네. 만드는 네. FA50이 이제 네. 치고 들어왔죠. 아, 러시아제는 어차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힘을 잃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는 인도계 인구도 많고 인도의 영향력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인도도 최첨단 무기를 외국에 수출한다. 이 이벤트를 한번 만들고 싶었는데 아, 우리 카이가 이제 덤벼들었는데 사실은 카이가 지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수순이었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이겨 버렸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 가시거리 이외 전투가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이 장착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아, 할이 그게 안 돼요? 아니요. 카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FA-50이 미국 기술을 도입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술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술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장착하는 레이더하고 네. 장거리 미사일을 장착을 해서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은 미국 회사가 해주지 않으면 아~ 카이에서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데 예. 문제는 인도 떼자스는 그거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인도에서 독자 개발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요구하는 조건 자체가 요즘은 전투기가 덕파이팅이라고 하는 거 안 한단 말입니다. 아~ 그 막 보이면서 서로 쫓아가면서 총쏘고 이런 건 안 하니까 안 하죠. 레이더로 그냥... 이미 멀리 있는 상황에서 뭐. 쏘아서 격추를 시키는 방식이니까 네. 말레이시아가 당연히 그거를 장착된 걸 요구를 했죠. 네. 근데 카이는 없단 말입니다. 네? 카이가 그게 안 되니까 인도에서는 생각을 했던 거죠. 드디어 인도 전투기가 외국에 수출이 되는 첫 네. 기록이 나온다. 근데 그래서 왜 예. 그랬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아시잖아요. 최근에 그 한국 방산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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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폴란드 예. 폴란드에서 FA-50 도입하면서 네. 그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 인티그레이션 하는 비용을 우리가 내서라도 할 테니까 이렇게 아. 돼버려서 판이 뒤집어진 거죠. 아 그러면 말레이시아도 역시 그 조건으로. 아니 왜 그러냐면 한 번 그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인티그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그 개량된 모델을 수입을 하면 되니까요. 말레이시아에서는 굳이 떼자스를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FA50이 선정이 됐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는데요. 같이 올라가 있던 다른 후보 국가가 이의를 제기했다. 그 이의는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최종 결정을 못 내고 있다. 이게 말레이시아의 상황입니다. 약간 좀 조사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클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클을 건다고 해서 점수를 따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축구에서 태클을 거는 거는 우리의 위기 상황을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가 태클을 걸었고 공식적으로는 인도가 걸었다는 발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종 후보에 인도가 있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인도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우를 제가 지금 우연한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인도가 항상 우리 걸 수입해가고 우리가 투자해서 거기서 돈 버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얼마든지 경쟁 관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분야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대비해야죠. 이번 그 떼자스 경우가 한 예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하자면 굉장히 길고 디테일이 많은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는 아니니까 적죠. 제약바이오로 다시 돌아와서 하여튼 뭐 굉장히 열악했던 그 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다시 매출도 좀 늘어나고 뭔가 좀 분위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된 이야기냐? 그게 이제 결국 오늘 말씀드린 핵심인데요. 자, 60년대에 영국 ICI라는 그 제약회사에서 프로프라놀이라는 약품을 개발합니다. 그 베타 블로커라고 하는 건데요. 저도 뭐 의학 바이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설명은 대략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그렇게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교감신경 수용체 차단 물질인데 너무 비싸서 인도에서 쓸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찌플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인도에. 이 회사를 창업했던 화학자 이름이 유스프 하미드입니다. 이 유스프 하미드가 찌플라를 1935년에 창립을 했어요. 제가 그림에 보여드리는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그 밑에 그림에 간디하고 이제 있는 것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재밌는 사람입니다. 인도 분이에요? 인도 사람인데 유태인 모슬렘입니다. 유태인이고 무슬림이에요? 예, 이런 조합이 이런 조합이 인도에도 그 쉽지 않은데 아버지 가계가 인도 독립운동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아주 저명한 모슬렘 명문 가문이고요. 그 아버지가 베를린에 가서 한눈에 반한 아가씨 그리고 그 아가씨도 이 아버지에게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유태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무슬림이고. 그래서 본인은 모슬렘으로 사는데 그 인도에 있는 시나고그를 짓는데도 엄청난 그 저 도네이션 기부도 하고 자기 그 어머니의 그 유대계 전통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 아빠는 무슬림이고 엄마가 유대 어쨌든 엄마가 유대계라는 건 유대교를 믿고 계신 분이겠죠. 그죠? 어머니는 계속 그렇게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을 하자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제약업 이야기를 해야 알겠습니다. 되니까 돌아가죠. 그래서 인도에는 이렇게 역사 곳곳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인디라 간디 수상을 만납니다. 찌뿌라 창업자 하미드 씨.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약을 처음 개발한 사람들이 우리 피부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때문에 수백만 명의 인도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 내면 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프로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ICI는 돈만 내면 라이선스 주죠. 무슨 인종주의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본주의 거래죠. 근데 이 하미 씨 만나서
그 당시에 인디라 간디한테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인디라 간디한테 뭘 요구하냐. 특허법을 바꿔달라. 인디라 그래서, 간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간디죠? 예. 마하트마 간디. 아니요. 인디라 간디가 네루의 딸입니다. 그 당시 아~ 인도의 수상이었던 여자. 자, 이게 이제 좀 복잡하게 와닿는데요. 자, 네루의 딸이 인디라 간디인데 네. 그 여자는 왜 그러면 간디라고 이름을 써요? 그러면 네. 이 여자는 네루 딸인데 네. 자기 남편이 페로즈 간디라는 성이 간디가 붙어 있는 아. 사람이었어요. 우연히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간디랑은 누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 정치판에 등장하는 모든 간디들, 네. 그 간디 이름 붙은 콩그레스의 지도자들, 네. 라지브 간디니 뭐 물론 이제 죽었고 뭐 네. 이러지만 소니아 간디가 그 부인이고 이 사람들 간디 이름은 페로즈 간디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아는 아... 마하트마 간디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아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네. 그게 중요하죠. 왜 간디 이름을 굳이 채택하고 쓸까?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인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잘 구분을 못 하시는데요. 네네네. 네루의 딸 인디라 간디가 인도에서 처음으로 권위주의 통치를 시작했던 여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콩그레스 전통을 이으면서도 사실은 포퓰리즘 정치를 시작을 했고 네, 권위주의 네, 네. 통치를 시작했던 여자고요. 심지어는 그 군 육군 참모총장에게 친위 구테타도 요청을 했고 뭐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어떤 경향성이 있어요. 거기에 하밋이 가서 특허권을 바꿔달라. 왜? 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영국 제약회사는 우리가 이렇게 스킨 컬러가 우리 피부색이 다른 거가 싫댄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당연히 인디라 간디도 계산이 있었겠죠. 네. 받아들여줍니다. 아. 그래서 핵심이 뭐냐. 물질 특허가 아니라 공정 특허가 인도의 특허법이 돼버립니다. 물질이 아닌 공정 특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말씀드리죠. 약명하고 그 화학 성분명은 다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아스피린이라고 하죠. 네, 네. 그게 어떤 화학물질인데 예를 들어서 그 화학물질에 대한 특허를 주면 저희들이 그 물질을 카피해서 쓸 수 없죠. 돈을 내든지. 돈 내야죠. 네. 공정의 특허를 줘버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 저 바이어라고 부르는 독일 제약회사가 네. 예를 들어서 200도씨로 30분간 구워서 만든다고 치죠. 네. 그러면 제가 150도로 1시간 구워서 만드는 방식을 개발하면 똑같은 제가 재료로 받는 거. 예. 그렇게 똑같은 재료로 약간 방법 바꿔서 만들면 방법만 바꾸면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특허가 생겨요. 인도에서. 아. 그러면 이제 다음엔 뭐 하냐면 300도로 15분 굽는 회사가 생기겠죠. 네. 그러면 250도로 뭐 17분 굽는 회사가 생기겠죠. 아, 그것도 다 인정해요? 예, 다. 그거를 아~ 공정 특허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인도가 이런 게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인도 제약업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아. 그러면 A, B, C 물질을 섞어서 만드는 약인데. 예. A 다음에 B 다음에 C 섞어야 되는데 C, B, A 이런 순으로 해 갖고 예. 만들면 그것도 특허되고. 특허죠. 아. 그거를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동차 같은 데서 쓰는 표현으로 역설계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부프로펜이 67년에 나왔는데요. 네. 그거를 복제하는데 73년에 성공을 합니다. 네. 인도에서. 네네. 그런데 시프로플록사신이라는 게 86년에 개발이 되는데요. 네. 복제가 89년에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역설계 기술이 인도에서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아, 약 하나 나오면 요거 쫙 분석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예. 만들어서 예. 우리 특허 등록 이런 식으로 예. 해서 아니 인도에서는 그게 특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아주 그 뭐랄까요 정확도는 떨어지겠지만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제약업계 인터뷰를 보면 예전에는 역설계 하는데 화학물질이 주어지면 최소 3년을 잡았답니다.
이거 제조하는 공정을 설계하는데 네. 지금은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에 역설계가 나온답니다. 아. 그래서 자신 있게 자기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화학물질을 갖다 던져줘도 우리는 지금 6개월 안에 카피해낼 수 있다. 야, 그러면 이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영세업체들이 난립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조금 돈만 있고 이거 분석하는 사람 누구 좀 아는 사람 하나 있으면 데려다가 막 6개월 하면 되네 그냥. 아니 그러니까요. 벌써 핵심을 이해하신 겁니다. 저 프로님께서. 무슨 이야기냐면 네. 그런 방식으로 제약업을 할 수 있게 특허법을 딱 바꿔주고 나니까 네. 이제는 뭐냐면 모든 영세업체들이 특정한 물질을 자기 방식으로 조금만 공정을 변형하면 네. 특허권을 갖고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난립 상황으로 가겠죠. 그런데 네. 국가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저렴하게. 가난한 나라에 네. 국민들이 싸게 약을 구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외국에서 특허가 있든 말든 네. 그냥 정부에서 우리는 가난한 나라고 아. 우리는 당신들이랑 거래 안 해. 뭐 이런. 어차피 그리고 미국 주도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이 제대로 못 되고 있던 상황이니까 신경 쓸 거 없죠. 인도 내에서만 먹을 땐 상황 그냥 뭐 딴 나라에서 아이 그래 알았다. 뭐 이럴 수 있지만 인도에서 예. 다른 데 수출할 때나 이럴 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게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외국에도 특허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기간이. 네네. 그게 만약에 만료되고 나면. 아 일단은 그렇게 만들어서 나라 안에서 쓰다가 예. 특허 만료 기간 딱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수출 가능. 예. 아, 뭐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가격 경쟁력을 누가 아, 이길 건데요.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만 개가 넘는 제약업 공장이 있다. 뭐 이게 비극이기도 하고 자랑이기도 하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1970년에 네. 그 특허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 이전의 법률이 1872년에 제정된 특허법이었어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게 영국식 지적재산권 IP 법률을 반영한 법이 있었는데 네. 70년에 변형하면서 프로덕트를 보호하고 보호기간을 15년 줬던 거를 이제는 프로덕트가 아니고 프로세스를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특허 보호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 줄여버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조항을 넣었냐면 사회적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특허권이 사용된다고 하면 네. 국가기관이 다른 주체에게 라이선스를 주도록 강제할 수 있다. 아 누군가의 특허가 꽤나 보호를 받아서 많은 돈을 받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라가 그냥 뺏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뺏는 거죠. 라이선스를 강요한다는 것. 자 그렇게 해서 법이 바뀌고 나니까 에. 당연히 인도 자체에는 필요한 의약품을 저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런데 또 하나는 토착 제약 기업이 엄청나게 육성이 되죠. 이제 뭐 그렇죠. 영세하던 말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갖고 있던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 네. 수입 대체 산업 육성 기조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아. 그러니까 이걸 밀어붙인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치플라가 그 당시에 하미이시 나서서 이 카피 약품으로 인도 제약업을 완전히 정리했던 네. 그 치플라가 지금 인도 3대 제약회사입니다. 아. 세 번째 규모. 그래서 2005년 판매고가 6억 5천백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할 만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뭐 로쉐니 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뭐 국제적인 빅파마하고 비교가 되냐?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최소한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는 가난한 나라 에이즈 환자들은 40%가 치플라 약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전 세계에서 치플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불법 복제약 전문 회사. 아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회장이 계속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했던 방식이 맞다. 아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 이 이야기는 또 약간 곁가지 스토리인데요. 네. 2005년에 조류 독감이 유행했잖아요. 네. 조류 독감 그 당시에 있던 약들이 네. 다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던 특허약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조류 독감은 사방에 퍼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되고 네. 그러니까 찌플러가 뭐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거 카피해서 이거 인류가 맞을 수 있는 위기인데 해결해야지.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아...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네. 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쉽지는 않죠. 아 야 그러면 사실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은 그 불법 복제된 약이라는 걸 알지만 어쨌든 인도에서 한 거니까 그걸 좀 싸게 사다가 이렇게 막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겠네 이거. 가난한 나라들은 대부분 그래서 인도 약을 수입에다 쓰고요. 아. 그리고 이제는 특허가 만료되고 나서 제네릭이 합법화되면 미국에서도 당연히 이제 소위 말해서 리소스 네. 소싱을 네. 바꾸죠. 아. 나름의 경쟁력을 갖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특허를 주어서 이제 어떻게 됐냐라고 그런 식의 공정 특허를 주면 어떻게 됐냐라고 네. 하면 80년대 딱 들어서 역설계 기술이 완전히 정착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6년에는 인도 국내 수요 95%를 인도 제약업체가 충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네. 소규모 업체 난립과 저가 상품 경쟁. 그러면 문제는 뭐냐? R&D에 투자를 하나요, 못 하나요? 그거 할 필요가 없죠. 필요도 없으려냐? 여력이 없죠. 뭐 없겠죠. 네. 아니 가격 경쟁만 계속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통계에는 1990년에 그 제약회사가 16,000개였다고 그래요. 아, 더 많았어요 그때? 지금은 많이 줄어든 거겠죠. 뭐 이거는 근데 그러면 투자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예. 이제 90년대에 뭐 바뀌었어요? 예, 90년대 이야기가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첫째 그 세계화가 이제 관철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둘째는 무슨 이야기냐면 인도가 외환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91년에 네. 그러면서 시장 개방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트립스라고 그래서 이제 그 IP에 대한 네. 그 국제 표준을 아. 인도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95년 1월에 인도가 WTO하고 트립스에 가입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상품 특허를 받아들이고 국제 표준을 인정을 해요. 이게 이제 국내 법으로 관철이 된 때가 언제냐면 2005년입니다. 아, 가입한 건 95년인데 10년 걸려요? 예. 이제 의회에서 엄청나게 싸웠겠죠. 그리고 모든 제약업자들이 다 와서 싸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네. 2005년에 인도 특허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그 개정의 결과는 네. 이렇습니다. 95년 이후에 특허받은 약품은 네. 무단 복제가 불가능하다. 아... 그런데 이미 특허가 만료된 무단 복제 약품들은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다 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뭐냐. 40% 물량이 수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 그전까지는 매수 유지였다가 예. 아, 그때부터 이제 수출길이 활짝 열렸네요. 예. 저가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금 정 프로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공정 특허를 주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안 했으면 이만큼이라도 했을까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저는 어떤 게 맞았다고 단언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판이 바뀌었죠. 자, 95년 이후 거는 카피를 못한다. 2005년에 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국제표준으로 싸워야 되죠. 그러면 만 개가 넘는 공장들이 이제 어떻게 재편이 돼가고 어떻게 싸우는지. 예. 그게 바로 인도 제약업을 이 읽어내는 이제 그 핵심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M&A 같은 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자,
몸집 불리기 하고 또 영세한데 빨리 뭐 합치고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좀 큰 회사가 한두 개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뭐 치폴라는 원래 이제 좀 그렇죠, 큰 회사인 그렇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국내에서 인도에서 양 진영이 싸웠다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다 인도식으로 우리 기어이 버텨야 된다와 아니다 국제 표준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진영이 싸우다가 네네. 결국 이제 이 개방 진영이 이긴 거고 네. 그 이제 이전 이후로도 관련되는 뭐 Inventions and Design Act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법률들이 계속 개정이 돼요. 네. 그 역사는 접어두고요. 자, 그러면 크게 어떻게 흐름을 나눌 수 있냐? 그러면 몇 개 회사들은 네. R&D에 투자하고 신약 개발에 우리도 매진해서 자리 잡겠다. 네. 대표적인 회사가 렌박시 아니면 닥터 레디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워카르트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인도 회사들이죠. 예. 네. 이쪽은 R&D로 가서 우리도 먼 꿈은 빅파마까지 가겠다. 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56년부터 87년 사이에 인도에서 만들어진 신약이 딱 13개였어요. 그런데 네. 91년에서 2005년. 네. 그러면 그다지 길지 않죠? 네. 그 사이에 신약이 7개가 만들어집니다. 아, 한 14, 5년 사이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신약 개발해? 그거 어차피 저 국제적인 빅파마들만 하는 거야. 리스크도 너무 크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중 2005년에 작은 회사들이 네. R&D에 투자한 비율을 보시면 1% 정도입니다. 거의 뭐 안 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 한 해 만에 이야기할 네. 수준이 안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몇 개 회사는 아예 이제 다른 길로 빠지죠. 아예 우리는 포기할 테니까 그냥 유통, 대리점 네네.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 다른 길을 좀 찾아보지 이런 회사가 생겨요. 그게 어디냐면 바이오컨이나 자이더스 같은 회사인데요. 외국의 막강한 다국적 기업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 회사들의 대리점을 하거나 그 회사들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거나 어떻게든 올라타고 우리가 활로를 찾아보자 이런 기업들이 생깁니다. 그것도 뭐 괜찮은 선택이네요. 예. 네. 그리고 좀 다른 회사는 선파마 같은 회사인데요. 네. M&A로. 그러니까 1년에도 뭐 몇 개씩 회사들을 그냥 인수를 해버려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신약 개발 가능성이 아주 높은 후보 물질을 가진 회사가 있으면 네. 인수를 한다거나. 아. 근데 이제 인수라는 게 M&A 아시다시피 네. 자기 자본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감각이죠.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인수를 했을 때 그게 뭔가 성공적일 것처럼 보이면 투자 유치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몸집을 불리는 회사들이 생겨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림 한번 보시죠. 이 네. 그림은 이제 딜로이트에서 2020년에 나온 그림인데요. 이 파란색 막대가 매출이고요. 녹색이 연구 녹색이 개발에. R&D 개발 투자액이고 네네.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게 이 저 라인입니다. 비율을 보시면 그래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네네. 높아지다가 2019 이후로는 조금 떨어지는 듯한데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직도 보시면 R&D 투자액 비중이 높지 않죠. 7-8% 예, 7-8% 선이죠. 네, 네. 하지만 1%보다는 높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정도 흐름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은 빅파마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다. 하지만 분명히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 네, 네. 그런데 무시하지 말자. 그 다음 그림 보시죠. 네. 달러로 표시한 인도의 제약 수출액입니다. 엄청나죠? 상승세가. 와. 야. 이게 주가에 반영된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야.
2003-04년 이때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쭉 늘어나네요. 예. 네. 그 다음에 자, 이 그 다음 거 보시면 뭐냐면 R&D 투자액을 루피로 그 표기한 액수인데요.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난 건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네. 약간 이 뭐 정확도에 대해서는 뭐 시비를 걸 수는 있겠지만 네. 확실한 트렌드는 분명히 그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시죠. 뭐냐면 이 업체에서 지금 수출 비중이 얼마나 커졌는지. 뭐 다 수출해요 그냥? 이제 97.5%까지 수출 비중이 커진 업체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수출 시장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업체들이 생기고 그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사실 뭐 복지약 많이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인도와 경쟁을 하다 보면 뭐 가격 경쟁으로는 거의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언급하신 맥락에서 약간 좀 다른 건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국내 언론사 보도인데요. 인도산 저가 바이오 시밀러 공습 이렇게 이제 뽑았습니다. 기사 네. 제목을. 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그 제네릭 약하고 바이오 시밀러는 또 맥락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바이오는 약간 다른데 네. 이제 한국 그 언론 보도의 논조는 위기이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저가 바이오 시밀러가 중요한 거는 국제 표준에서 인증을 받느냐. 네. 또 하나는 인증을 제대로 받았다고 신뢰할 만하냐 이렇게 물으면 신뢰를 못 한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특히 인도 기관들이 신뢰 그 인증을 해줬다는 걸 국제 기관이 인정해주냐 이 문제는 이제 다른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다음 설명드릴 거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제약 업체들이 사실은 FDA 승인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든 뭐 주가 대박 나죠. 예. 네. 그러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국제 시장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진출할 수 있으니까 네. 신뢰성이 담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콘 쇼크라는 게 금년에 터졌습니다. 인도 CBI가 수사에 들어갔다고 2022년 이제 6월 말에 터진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네. 그 레디라는 사람인데요. 그 레디라는 사람이 그 조인트 드럭 컨트롤러라고 그러니까 그 약품 그 판단 위원회 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멤버인데요. 이 사람이 40만 루피 뇌물을 받았다가 체포됐다는 보도가 7월 초에 터집니다. 네. CBI라는 게 그 인도판 FBI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 돈을 준 쪽은 뭐냐면 델리에 있는 법인이긴 한데 사실은 바이오콘이라는 벵갈루르에 있는 굉장히 큰 회사를 그 대리하던 회사였고 그러니까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해당하는 게 CDSCO라는 게 있어요. 네.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인데 네네. 미국 FDA에 해당하는 여기 인증을 인도에서는 다 받아야 되거든요. 이 인증은 한국 그 화장품 업체들도 인도 진출할 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CDSCO는 그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화장품이거나 아니면 의약품 그 의약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같은 것들도 지금 의료기기 생산하는 업체에서 인도 진출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습니다. 네네네. 국내에서 이 사람들이 바이오콘에서 만든 인슐린 에스파트라는 약품이 있어요. 네. 그런데 3상 면제 판정을 5월 18일에 받았거든요. 네. 인도에 당뇨병 환자가 1억 명이 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3상을 면제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거의 이제 약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박나고. 조기 출시하고 예. 판매량이 그만큼 늘어나면 캐쉬가 그대로 되는 그렇겠죠. 거죠. 그래서 그 시너지 네트워크 인디아라는 회사를 통해서 90만 루피 주기로 약속을 하고 레디의 집에 가서
40만 루피를 약속한 것처럼 건네줬는데 걸렸어요. 그 자리가 CBI의 함정 수사였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잡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판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놀라운 후기를 하나 발견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3프로TV 미래대학 수강생이신 것 같은데, 이야, 이분 와, 이분 공부 흔적이 아 진짜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필기가 아주 빽빽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3프로TV를 보고 유료 클래스까지 수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기도 하겠지만 끊임없이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송기령 부사장의 미래대학 강의는 아마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때 사람들의 네. 모든 관심은 네. 다른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시죠. 네. 이 여성분이 그 끼란 마줌다 쇼라는 사람인데요. 그 뭐랄까요? 벤처 기업가로서 바이오콘을 설립을 해서 성공한 여성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성공한 여성 기업가이자 바이오콘 같은 대기업을 일궈낸 네, 사람. 네, 네. 이 사람이 시켜서 했다라는 게 CBI의 거의 뭐 비공식적인 발표인데요. 이 사람은 나는 몰랐다.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인도에서 굉장히 큰 이유는 네. 이겁니다. 인도 제약업이 빅파마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엔 신뢰 문제죠. 그렇죠. 신뢰가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아니 CDSCO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외국 가서 주장을 할 텐데 그 외국 사람들이 이런 신문기사 한 10개 모아놨다가 그 어떻게 믿냐 아니 뭐 농담하냐 지금 뭐 네. 이렇게 이야기되면 네. 이걸로 무슨 국제 비즈니스 하냐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인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다시 걸려 있죠. 언론 보도는 이렇습니다. 네. 미국의 규제 기관이 FDA가 예산으로 1년에 61억 달러를 쓴답니다. 와. 자기 예산으로만. 네, 네. 8조. 네. 예. 인도는 2억 2,300만 달러를 쓴답니다. 2천억, 3천억. 네,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최대 약품 시장인데 61억 달러를 쓰고 최대 약품 생산국이 2억 2,300만 달러를 쓰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예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렌박시는 네. 네. 데이터 조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타 업체에 인수가 됐는데 아... FDA 제재 받고 미국 가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뭐냐면 유죄 인정하겠다. 네. 대신 벌금으로 그냥 아... 끝내주세요. 이래서 5억 달러 벌금 내기로 하고 네. 이미 경고가 2003년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네. 무시했던 거예요. 왜냐? 인도에서는 문제가 없이 갈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다 2013년 드디어 터져가지고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스캔들이 됐던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 인도 제약업의 각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한두 가지 포인트는 이겁니다. 중국 의약 재료를 수입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 중국? 예. 의약 재료는 다 중국에서 옵니다. 생산은 인도에서 하지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통계치를 제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65 내외라고 저도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60은 네네. 넘는 것 같고 70까지 보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 인도에 생산을 못해요 그걸? 아마 가격 경쟁력이 없을 거고요. 아... 둘째는 화학 공정 자체가 네. 생태계로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 그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말이 좋아 제약업이지 중국이 한번 몇 가지 약
부품 재료를 아... 뭐 무슨 이유로든 대충 뭐 수출 막아버리면 아, 저희들 뭐... 요소수처럼. 그럼 요 유약 제약회사들 꽤나 어려워지겠네요 여기도. 그렇죠. 네. 원재료는 거기서 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중국 재료가 다른 나라에서 구하는 것보다 인도 입장에서 50% 정도 싸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중국이 제약업 분야에서 인도에 견제구를 던지는 상황이 온다면 이 질문은 뭐 상상은 할 수 있는 질문이니까요. 네네.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를 들어 야 인도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약이야 이러고 이제 막 수입하려고 했다간 그것도 이제 당연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도로부터 안정적으로 뭐 약 공급 받아 이런 괜히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게 다 중국산 원료로 쓰는 거라 중국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또 우리 생산 공급에도 굉장히 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고. 예. 염두를 좀 해둬야 되겠군요. 근데 그러면 결국 인도가 제약 뭐 어마어마하게 저는 맨 처음에 인도 제약이 이렇게 제약 바이오가 크다고 그러셔서 아 인도는 뭐 삼상 실험 뭐 인간 실험이나 이런 거 할 때 아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그런 걸로 아마 다른 나라보다 더 유리하게 아 약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그래서 이제 발달했나 했더니 그게 전혀 아니고 그냥 그 약을 그냥 어찌 보면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조립회사로 돈을 번 거네요. 예. 그 임상 실험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약간 좀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저거 해서 제가 그 공식적으로 언급을 드리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네. 첫째는 외국 바이오 기업들이 인도에서 임상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인도 시민단체에서 싸게 하니까 자꾸 인도에서 하게 된다 이런 아. 비판은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정프로님처럼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인도는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나도 네네네. 보상액이 적을 것 아니냐. 아.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인도 제약사를 운영하는 CEO들 그 인터뷰를 보시면요 전혀 아닙니다. 인도에서 임상 실험을 할 경우 네. 비용이 두 배 이상 든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네? 예.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놀랍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네. 신뢰성을 가진 임상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그 아...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얼마를 준다라고 했을 때 환자들이 정확한 자기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지급한 돈은 적을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케이스를 모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군요. 예. 예. 아.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또 하나는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임상을 할 때는. 네네네. 그 임상 대상자들을. 아,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장기 관찰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비용을 그렇게까지 높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하는 제일 큰 이야기는 시간이 두 배, 세 배 이상 든다라는 주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요? 예, 인도가. 왜? 그 조직이 잘 안 되니까요. 아니 의료기관이나 이 시스템이 아...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한국 기준으로 한다면 제 주민등록번호만 말씀드리면 네. 의료기관에서는 제가 그간 먹었던 약 뭐 아, 매년 그치. 받았던 건강검진 뭐 해서 이력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확보를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런 걸 하겠습니까? 어떻게 됐나 좀 추적 조사 하려고 하는데 연락도 안 되고 뭐 이런 일들도 많고. 예. 예. 그래서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한 적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네, 네. 그 추정.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하는 비용이나 효율성이 인도가 높지 않습니까라는 네. 거는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으로 제가 그래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 그 CD SCO 예. 예. 예, 그 인도 식약청 같은데 예. 그런데다가 이제 서류 내고 통과할 때도 아주 투명하게 이어지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다른 힘을 저 써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도 좀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냐면 매 경우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아, 그것도 달라요? 예. 그런데 아. 이제 또 하나는 이겁니다. 네. 거기에 인증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네. 화장품 회사인데 인증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네. 인도의 사무소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 인도의 사무소 무조건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선 돈을 넣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네. 제조사의 공식 대리인이 또 선임이 돼야 됩니다. 그 인도인이어야 되나요? 공식 대리인이라는 건 뭐 법률 대리인이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또 선임이 돼야 되고 이런 네. 방식의 거를 밝기 때문에 네.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그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국제적인 그 뭐랄까요 신빙성을 갖는 그 인증 기관은 아직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네. 인도 정부가 그 이번에 300만 달러 인센티브를 이미 다 반영을 해두었습니다. 뭐냐? 제약 바이오 쪽에 직접 외국인 투자해서 이 정도까지 만약에 시설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인센티브 이렇게 주겠다. 아. 그러니까 인도는 이 시장을 키우고 싶은 의지가 확실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가 일본, 중국, 한국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 의료기기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서도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네네. 인도 시장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인도의 현실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는 게 좋죠. 네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이오 쪽보다는 화학 제약. 제약 네.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도 물론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그 한꺼풀만 좀 벗겨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열악한 뭐 예. 그런 제조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치우쳐 있는 인도의 제약 상황, 제약 업계 상황을 좀 우리 강성현 교수님과 함께 좀 알아봤고요. 혹시라도 인도 진출 혹은 뭐 인도에서 뭔가를 수입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저간 내용들은 조금 파악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예. 좀 하겠습니다. 이거 뭐 내용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끝으로 하나만 더 제가 궁금한 게 예. 그 막 만드는 약도 꽤 있겠군요. 그러니까 막 제대로 생산돼서 어쨌든 뭐 좀 소규모 공장이지만 그냥 허락받고 제대로 나오는 거 말고 예. 그냥 공장장 전에 했던 사람이 야 갖고 와봐 이렇게, 이렇게 섞어갖고 막 반죽해갖고 이런 것도 좀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영세 네. 제약 공장들은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게 현실이었고 네. 또 하나는 그걸 국가에서도 기존에는 적당히 눈감아 줬고요. 왜냐하면 저가 약품들이 또 유통이 되는 사회적인 뭐 역할이 또 있는 있죠. 거니까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재편되는 과정이니까 그 작은 회사들이 다 망해가면서 이제 큰 회사들이 점점 생겨가는 이 상황의 흐름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국가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네. 재정 수입에서 네. 의료복지 분야의 지출을 확보를 못합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드러난 현실을 만든 거죠. 네, 아주 네. 인도가 2차 대폭발 있었을 때 전 세계에 완전히 비극을 보여줬잖아요. 아, 인도에서 예, 많이. 그러니까 1차가 아니라 2차 때. 예. 그때는 뭐 화장이 안 되니까 뭐 길거리에 위에 그냥 시체들 막 쌓이고 공업용 산소통을 두고 뭐 주먹다짐하고 살기 위해서. 근데 공업용 산소를 쓰다가 그 곰팡이 감염돼가지고 이제 썩어 들어가고 이런 장면들이 전 세계에 다 보도가 됐었죠. 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예전에 말씀드린 인도의 그 재정 구조가 취약한 것, 네. 부르키나 파소보다 못한 수준의 그 재정 수입, 네네네, 네. 뭐 이런 거 에 연관된 문제라서 사기업의 인센티브를 갖고 그 인도 경제를 재편하겠다라는 정책의 맥락에서 본다면
사기업 자체가 경쟁해서 만들어가는 제약업의 경쟁력이 인도 국가가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의료 안전망을 대체할 만큼의 변화를 갖고 올 것이다. 이게 인도 정부의 기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선 교수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는 인도의 제약 회사, 제약 산업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강선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